그럼 3분. 애존맛 핑! 아! 애꿀띠! 군맛탱! 애존맛! 진짜! 안녕하세요, 김하성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보세요, 그 에어프라이기를 샀어요. 저렴이로다가 SNS에 난리더라고. 홈런볼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뭔가 맛있다, 갓넘볼, 킹넘볼이다, 아 이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한번 해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홈런볼을 사왔습니다. 아때는 이거 초코맛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4개 팩인데, 아 요즘에는 왜 이거 한 개씩 안 파는 거야. 초코맛, 코코아 분말 4% 들어가 있고요. 무지방우유, 무지방우유 얼마 들어있냐, 무지방우유 0.4% 레전드고요. 티라미슈, 부드러운 치즈, 치즈 분말 0.2%. 는 거냐 만 거냐. 킹, 갓, 개꿀띠. 한 번을 해야겠죠. 야 뭐야, 잠깐만, 이거 원래 이렇게 작았나? 엄지손톱만 해요. 이거 홈런볼 아니고 홈런콩 아니야? 그래서 에어프라이기에 홈런볼 한번 넣어봅시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여기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요거 필요합니다. 종이호일, 요거 깔아야 돼. 이거 안 까면 이거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과자에서 에어프라이 돌리면서 기름이 나왔고 이것도 닦아야 된다고. 겁나 귀찮잖아요. 이 인생은 말입니다, 인생은 설거지의 연속이. 먹고 살려면 살려면 일단 먹어야 돼. 먹으면 뭐 해야 돼? 치워야 돼.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인생은 정말 설거지와의 싸움이에요. 킹, 갓, 개꿀띠. 180도에 5분만. 일단 먼저 5분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아! 아우 정말 씨, 어디까지 굴러가냐. 아우 짜증나 정말 씨. 겁나 귀찮잖아요. 나왔습니다. 5분짜리. 오오 일단 돌렸거든요. 이게 원래 그냥 홈런볼, 요게 1분 지난 홈런볼, 요게 3분 돌린 홈런볼, 요게 5분 돌린 홈런볼. 보시면은 색깔 차이가 꽤 극명해요. 안 돌린 거일수록 연하고 돌린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합니다. 단면을 봐도 차이가 분명해요. 그리고 냄새가, 와 이 냄새 고소한 냄새 엄청나는데?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홈런볼, 그냥 홈런볼 맛이에요. 요거는 1분 돌린 홈런볼. 음? 왜 소리 들리세요? 겉대가 엄청 바삭해졌네. 오늘 3분. 애존맛 핑! 갓! 핑런볼! 갓런볼! 개꿀띠! 군맛탱! 애존맛! 진짜 이거는 5분 돌린 거. 알았네. 일단은 돌리면 겉에가 바삭해집니다. 겉에가 진짜 거의 무슨 뭐 크루아상 빵처럼, 갓 구운 빵처럼 크리스피해요. 근데 안에 초콜릿이 살짝 데펴져서 촉촉해. 겉바속촉. 뜨뜻할 때 먹으면 겁나 달잖아요. 근데 겉에 바삭함과 속에 촉촉함의 경도가 딱 이걸 최고인 것 같습니다. 3분 돌린 거. 이거 5분 돌린 거는 좀 너무 바삭하다 못해 따닥한 느낌이 좀 있고, 1분은 솔직히 떴고요. 안 돌린 거 겁나 눅눅하고요. 3분 돌린 게 겉에는 바삭한데 속에 촉촉한 딱 그 정도. 진짜 맛있어. 초코, 요게 무지방우유, 요게 티라미수. 무지방우유 돌린 거. 이게 들어있는 뭐랄까요? 이 크림이라 그럴까요?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조금 더 녹은 느낌이에요. 거의 액체 달랑말랑한 느낌? 맛있어요. 이거는 티라미수. 왜 살짝 씁쓸한 맛이 나냐? 티라미수가 원래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 왜냐면 티라미수는 좀 씁쓸한 느낌이 있고, 무지방우유 겁나 느끼해. 오래 못 먹을 것 같아요. 초콜릿 3분. 초콜릿으로 에어프라이기 180도 3분. 아씨, 언제 다 먹냐? 아 이거 언제 다 먹어? 참치새끼 없는 뿜에.